안녕하세요. 디벨롭 매니저. 오늘은 태안 안면옥 숭현리에 위치해 있는 방포해 접경을 소개합니다. 여름 국내 피서지로 인기가 있는 안면도는 해수욕장 질비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할 방포해 접경은 해변 길이가 700m로 자그마한 해수욕장으로 자갈이 많은 백사장의 특징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38호인 모감지나무 군락이 있으며 양끝으로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 할미바위와 하라비바위가 있고 서남쪽으로는 천연적인 방파제가 있는 네파수도와 에파수도가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유명 해수욕장인 꽃지 해수욕장만큼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여유있게 놀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방포 해수욕장은 크기는 다소 작지만 식당과 숙소들이 해변 바로 앞에 모여있어 편리하고 객실에서 바닥까지 걸어서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저문은 풍경이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하게 됐고 백골청과 낚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방포 해수욕장을 소개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고요. 그럼 영상을 보시죠.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디벨로퍼 매니저를 쳐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디벨로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